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우수근입니다. 감춰진 동북아의 진실, 알려지지 않은 동북아의 진실 중국편인데요. 여러분들 중국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? 거칠죠? 우리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했죠? 지금도 참 껄끄러운 그런 존재죠? 너무 두렵죠?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? 저는 중국이 알면 알수록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중국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중국이 더 가깝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야 우리에게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거든요. 이것이 바로 감춰진 동북아의 진실, 알려지지 않은 동북아의 진실 중국편의 핵심 내용입니다. 이 중국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요. 중국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단지와 같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. 함께 중국 새롭게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요?